그러면 정은미 씨가 풀게 될 문제판 보여주시죠. 총 15문제입니다. 정은미 씨께서 이 문제를 모두 맞히실 경우 제 28대 달인에 등극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 가로 3음절입니다. 이것은 인기척을 내거나 목청을 가다듬거나 하기 위하여 일부러 기침함 또는 그렇게 하는 기침을 이르는 말입니다. 군기침, 생기침과 비슷한 말인데요. 그는 방문을 열기 전에 이것을 두어 번 했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입기침. 입기침.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세로 3절 단어입니다. 가늘고 기다란 물건에 토막을 일러 막대기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게 긴 막대기를 가리키며 아울러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내리긋는 줄을 이르기도 하는 낱말이 있는데요. 흔히 시험 답안지 따위에서 잘못된 답을 표시할 때 긋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막대줄. 네, 막대줄. 아닙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속담 문제입니다. 이것은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야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어떤 채소에 빗대어 이르는 이 속담은 무엇일까요?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정답입니다. 남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일을 일러 맞장구라고 하죠. 그렇다면 판소리에서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의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삽입하는 소리를 이르는 고유어가 있는데요. 흔히 좋지, 얼씨구, 흥 따위의 말을 가리키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추임새. 4번 추임새. 정답입니다. 어떤 일에 처음 나서서 일이 서투른 사람을 일러 신출내기라고 하죠. 또한 새로 입학한 학생을 일러 신입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입생 또는 신출내기를 뜻하는 말로 새롭게 만들어 쓰고 있는 이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6번으로 가볼까요? 6번 세로로 사음절의 단어입니다. 엉큼한 짓을 잘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일러 엉큼대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으나 속은 엉큼한 사람을 일러 은근자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뜻으로 겉으로는 순해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아, 대답을 못하셨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알 수 있는 단어고요. 계속해서 7번 가로로 3절의 낱말입니다. 어떤 일을 거듬거듬 하도록 빨리 몰아치는 일을 일러 건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꼼짝 못하게 세차게 나무라는 일을 가리키는 고유어가 있는데요. 아울러 비바람 따위가 한 곳으로 마구 몰아치는 일을 이르기도 하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8번 세로로 사음절의 낱말입니다. 이것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은 모양을 이르는 부사입니다. 비슷한 말로 기연미연, 알쏭달쏭, 애매모호 등의 낱말이 있는데요. 꿈인지 생신지 이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긴가민가. 긴가민가. 정답입니다.